예, 그리고 좀 늦게 오셨는데 교수님, 예, 순서대로 하겠습니다. 그냥 아, 예, 그리고 그 옆에 이제 지금 이제 이 인스티비에서 실무 수습을 받기 시작한 지가 이제 2년 정도 되는데 저한테 얼마 전에 또 개인적으로 막 연락이 오더라고요. 여기 학원에서는 사실 여러분들 뭐 여기 이런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동영상을 같이 봤다고. 근데 여기 정식 저 자기 명의로 여기 동영상이라든가 학원 강의를 등록한 게 없는데 실무 수습은 꼭 여기서 좀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이 개인적으로 몇 분이 이렇게 연락이 있더라고요. 그만큼 업계에서는 여기 인스티비에 대한 그 실무 수습 제도라든가 체계라든가 또각그 교육 프로그램이 너무 좋다라고 이렇게 많이 알려진 것 같은데 그 혜택을 제일 먼저 보신 인사모 일기 분들이 있거든요. 여러분들보다 2년 먼저 합격을 하셨는데 가장 최근에 합격을 하셔갖고 가장 최근은 아니죠. 물론 이제 2기가 계시니까. 그러니까 최근에 먼저 개업을 하시거나 이 현업에 이제 종사를 하고 계신 분들의 그 대표님이시죠. 김철주 회장님 말씀을 좀 잠깐 들어보겠습니다. 인사모 1기 김철주입니다. 원래 여기가 저기 뭐 실무 강의나 이런 것도 기본 강의도 아주 충실하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또 실무 수습하는 부분도 사실 이제 막연하게 공부만 하다가 실무에 나가서 어떻게 진행을 하실지 또 그거에 대한 두려움도 있으실 텐데요. 각 분야마다 또 새로운 교수님들을 또 초빙해서 아주 알차게 꾸미고 6개월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. 그 정도 뭐 진행하시고 나시면 실무 나갈 때 조금 두려움이 적어지시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리고 이제 큰산 하나 넘으셨는데요. 이제 실무 수습 잘 마치셔서 또 찬란하고 좋은 꽃 피우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